안녕하세요. 씨아로바입니다. 오늘 주말 저녁에 낚시터에 좀 나왔고요. 오늘은 군기락의 일당백 특장치 1100짜리를 가지고 밤낚시를 좀 해보려고 나왔고요. 뭐 지난 시간에 수입일 채비를 가지고 낚시를 좀 해봤는데 이곳의 수심이 뭐 1.7m 정도 되는 그런 포인트다 보니까 뭐 올린 폭도 그렇고 뭐 많이 올라오지 못하고 해서 오늘은 이 낮은 수심에서 좀 더 높은 쥐올림을 좀 보기 위해서 자립 3분할로 해서 이렇게 낚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장 1100짜리 군기락의 일당백 특장치이고요. 뭐 6.5g 정도 되는 그런 찌이고요. 뭐 푼수로는 17푼 정도 나가는 그런 찌입니다. 오늘 그 찌다리에 자립을 좀 일부 해놨고요. 채비는 고정 2분할로, 바닥에는 고정 2분할로 해서 도합, 자립 3분할로 해서 그렇게 낚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오늘도 먹이는 어분 콩알로 해서 좀 단단하게 주물러서 이렇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그 바늘은 그 활공 바늘 무민을 5호를 좀 사용하고 있고요. 뭐 최근에 낮 시간 길이가 길어져서 뭐 아직까지도 환한 상태이고요. 현재 시간 8시 20분인데 뭐 아직도 밝은 상태입니다. 지난 그 2시간 동안 그 수입일 채비를 가지고 낮낚시하고 밤낚시를 좀 해봤는데요.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곳 수심이 좀 1.7m 정도 되는 그런 수심이다 보니까 뭐 올린 폭도 크지 않고 또 뭐 속도도 좀 빠르고 해서 자립 3분할로 해서 오늘 그 채비를 좀 했고요. 뭐 오늘 찌마침은 찌다리에 50% 정도 그 찌가 서서 자립을 했을 때 찌가 서서 넘어지려고 하는 데까지 그렇게 달아놨고요. 원줄 밑에는 고정 2분할로 해서 본봉돌하고 바닥봉돌이 있게 그렇게 해놨고요. 본봉돌을 가지고 찌탑하고 몸통하고 만나는 부분 쪽에 좀 따놨고요. 바닥봉돌을 가지고 찌탑이 전체 내려와서 살살살 내려와서 딸깍 떨어지는 정도로 그렇게 찌마침을 해놨습니다.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무겁게 그렇게 좀 해놨고요. 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뭐 아직까지는 붕어들이 좀 중간층에 좀 떠 있는 상태이고요. 아직까지는 좀 빨리 움직이고 있고요. 조금 더 어두워져야지 붕어들의 움직임이 좀 부드러워질 것 같습니다. 보통 뭐 이렇게 긴 장치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뭐 4m 이상 되는 그런 곳에서 낚시를 해야지 뭐 입수도 그렇고 찌의 올림도 그렇고 아주 부드럽게 나타나는데 뭐 이곳 수심이 얕다 보니까 좀 뭐 움직이는 폭도 좀 작고 좀 빨리 움직이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래서 오늘 그 채비를 좀 자립 고정 3분할로 해서 그렇게 좀 맞춰봤고요. 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제가 이곳 낚시터에서 뭐 찌탑만 뭐 81m 뭐 그 정도를 가지고 가끔 낚시를 하곤 하는데 뭐 중국 붕어가 있을 때는 아주 그 찌올림도 좋고 찌탑이 전부 다 올라오는 그런 만대기도 자주 보고 했는데 이곳의 어종이 향붕어로 좀 바뀌면서
큰 폭의 장치 올림을 보기가 아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뭐 그나마 이치는 뭐 큰 장치에 비해서는 좀 짧은 그런 찌이기 때문에 뭐 예전에 했던 그런 긴 장치를 생각하면서 오늘 그 자립 3분할로 해서 맞춰서 낚시를 해보고 있습니다. 수심이 좀 그나마 좀 깊은 수심이면은 붕어들이 움직이는 폭이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찌올림이 나타나는데 뭐 이곳이 수심이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. 뭐 그래도 올림을 좀 보기 위해서 오늘 낚시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. 오늘은 뭐 잡란 낚시보다는 좀 높은 찌올림을 좀 보면서 많이 올라오면은 침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까지 좀 뭐 붕어들이 떠 있어서 투척하면은 끌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. 올라왔네요. 아, 물고 있네요. 아, 채보겠습니다. 자, 다시 내려가고요. 자, 다시 아직까지 물고 있는지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. 올라오고 있습니다. 올라오고 있습니다. 채보겠습니다. 뱉었네요. 아직도 붕어들이 좀 중간층에 떠서 찌가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낚시하기 아주 힘든 그런 계절입니다. 내려가질 않네요. 봉돌 떨어졌나 내려가질 않어. 몇 번?
몸뚱아리 씹어 먹었나 보다. 그러니까 내려가지라는 물 내려가야 올리지. 아이고 끌고 가네. 한참을 가라앉지 못하게 하더니 끌고 들어가네요. 한참을 들고 있다가 끌고 들어간 놈입니다. 아직도 떠 있어. 더 뜨고 있어. 지금 날씨가 이상하게 기압이 그래갖고. 그러니까. 아까 되게 낮이 나. 아, 낮에가 나아요? 낮에가 낮아. 잠깐 낮에는 갈아쳐 놓으면 쭉쭉 올렸고. 먼저 갈게요. 그래요, 가요. 현재 뭐 작은 잎질들은 많이 나타나는데 일부러 첨지는 안 하고 있고요. 좀 큰 폭의 그런 지울림이 나타나면은 그때 첨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새우도 안 먹고, 저 새우도 안 먹고 안 먹어. 오늘은 그거 안 먹는 날이요. 12시까지만 기다려봐요. 아, 시끄러. 11시 50분부터 올리세요. 아, 시끄러. 왜 문자 왔어? 붕어를 서너 마리 좀 끌어냈더니 밑에 있는 슬러치들이 좀 파였는지 지 목수가 좀 더 들어가네요. 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올리시면 됩니다. 오늘 좀 빨간 케미를 좀 사용하고 있고요. 뭐 케미는 좀 작은 그런 사이즈의 케미이고요. 뭐 저런 작은 사이즈는 이런 양어장에서 사용하기 좋고요. 뭐 노지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더 무거운 그런 케미를 쓰셔도 되니까요. 되도록이면은 이런 양어장에서는 무게가 좀 덜 나가고 작은 그런 케미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. 올라오다가 끌고 들어갔고요. 올라오는 걸 안 챘더니 또 끌고 들어갔네.
다녀오겠습니다. 네, 들어가세요. 네, 먼저 가세요. 전 좀만 더 하다 갈게요. 아이, 돌멩이가 술 마시는 게 낫으니까. 다 올라왔고요. 떠 있습니다. 쳐보겠습니다. 배 탔네요. 네, 이번에는 찌를 좀 다 올려줬는데 잠깐 통화를 좀 하려고 전화기를 들었더니 챔질이 좀 늦었는지 고기는 안 달려 있었는데 찌는 아주 잘 올려줬습니다.
이렇게 긴 장치를 좀 사용할 때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수심이 깊은 뭐 4m 이상 되는 그런 곳에서 장치를 해야지 높은 찌울림을 좀 자주 볼 수 있고요. 또 올라오는 속도도 아주 부드럽게 올라오고 내려가는 입수도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. 뭐 그런 곳에서는 자립하지 않고 2분할로 해서 해도 아마 잘 올라올 거고 또 어떤 채비를 해도 아마 찌는 잘 올려줄 겁니다. 뭐 이렇게 수심이 얕은 이런 곳에서는 뭐 2분할보다는 자립 3분할이나 또는 자립을 하지 않고 원줄에 3분할을 하는 그런 채비들이 아무래도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깊은 수심에서는 붕어들이 그 먹이를 먹고 움직이는 폭이 크게 나타나고 이런 수심이 낮은 곳은 붕어들이 움직이는 폭이 한계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긴 치를 쓰실 때는 수심이 4m 이상인 그런 곳에서 낚시를 하는 게 유리하니까요. 뭐 긴 치를 사용하시는 분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밤낚시를 좀 잠깐 해봤고요. 뭐 전장 1100짜리 장치이다 보니까 이런 낮은 수심에서는 2분할보다는 자립 3분할이나 원줄에 3분할을 하는 그런 3분할로 사용하는 게 좀 큰 폭의 찌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낚시터에서 시아로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